1909년 10월 26일 나는 오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총리님! 총리님! 그리고 안중근 당신은 왜 이토 히로부미 총리를 테러하였는가?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는 첫째, 오조약과 칠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철도 광산 산림 전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킨 죄, 교육을 방해한 죄,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사륙이 끊이질 않는데 태평 무산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도정황제를 폐위시킨 죄, 무고한 조선인들을 학살한 죄! 안중근이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유이다. 코리아 우라. 코리아 우라! Yeah.
야!